초기 S3는 초기 컨셉이 정전인식 펜 그리고 손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컨셉이었습니다. 2011년 12월 서울 터치 센서 칩 개발 업체 멜파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. 연구원의 노트에 적은 2.5.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? 갤럭시 3 같은 경우에는 LCD 사이즈가 4.8인치고 이제 2.5mm 타겟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기존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터치 방식이다.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에 닿는 손가락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. 이때 화면이 인식하는 터치 면적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. 기존 스마트폰이 인식하는 터치 면적은 4mm. 그런데 2.5mm의 좁은 면적만 닿아도 터치가 가능하게 하라는 것. 이 스펙대로는 안 된다.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 부딪혀보는 거죠.